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콜롬비아 수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수프리모.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공부를 해요. 아, 그렇죠. 공부노동자 이찬영 씨인데, 그리고 저희가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종교 사연은 끝없이 옵니다. 네. 네. 공부노동자 이찬영 씨의 종교 사연이에요? 대전의 초짜, 공부노동자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다름이 아니라, 안 가던 교회를 몇 가지 키워드에 혹해서 갔다가 좋게 될 뻔한 사연이 생겨서, 돌아오자마자 기숙사에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교회를 안 가다가 사람이 혹하게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초코파이? 민간인인데 그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에 혹했다. 물론 뭐 20대 뭐 중반 후반 때는 이제 뭐 소개팅하러 간다 뭐 이런 양반들도 덜어 있는데. 네.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쨌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죠. 맞아요. 굉장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종교로 귀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완전 그 최고 머리를, 온갖 그거를 지식과,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실패하면. 안 되겠다. 이건 신의 뜻인가 보다. 속이나 편하자. 할 수 있는. 네. 아, 물론 이제, 해석의 여지가 다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실을 찾는, 선상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레벨은 아니신 거고. 네. 몇 가지 키워드라는 게 어떤, 너무 이제 하시고 있는 공부가 너무 막혔다던가. 이런 것은 아닌가. 보죠.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어린 시절 창조과학을 당연한 것처럼 배우다가 우연히 진화론 관련 과학서적들을 접하고 배신감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는 학교 교회에서 난민 사역을 하는 선배 하나가 짧은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고 저녁도 제공한다는 포스터가 붙어있었습니다. 저녁?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까 몇 가지 키워드 눈에 보이는 키워드라고는 일단은 저녁밖에 바쁜입니다. 우와 이러면서 약간 일단 본인이 난민이 아니고 사역을 당할 필요가 없으며. 네. 자, 난민 사역이라니 뭔가 안 봐도 전도 같지만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기복이나 기적이 아닌 도덕률로서의 개신교에 대해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공짜 저녁을 준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녁밖에 없어요 지금. 네, 지금 공짜 저녁. 없어요? 공짜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뭐 코인으로 바꾼다. 뭐 그래도 될 네. 겁니다 아마. 네. 가로열고 덤으로 성경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거슬리기도 했고요. 요한 14장 7절이라고 해놓고 27절을 인용했거든요. 우와, 이게 지금. 아, 그럼 공짜 저녁이 아니었어요. 이찬영 씨가 설명 중인데. 설명충을 잡아끄는 방법, 오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취자들을 10년째 상대하고 있어서 알아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네. 국도의 변에 가면 이제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닷가재라고 치면은, 일부러 철자법을 틀리게 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하는 그 상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재면은 바닷가재를 어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하하, 잘못 썼다는데 계속 그 생각만 그래서 결국엔 가서 말해줘야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먹어봤더니 맛있네. 163,000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에 가서 어이라고 써있다고 참고하시라고 후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국도의 큰 간판인데 철자법이 틀린 건 상술일 수 있다. 이런 그 견해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일부러 좀 뭔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거슬리게 해놓고 호객 상술이 아닐까 일부러 14장 7절을 해놓고 27절을 인용하는 어떤 방법.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지방선거 날에 학교 안에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네. 저녁도 먹고 지적도 하고. 저녁이라고 해놓고 도시락 하나 주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 저녁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나오는데. 꼼꼼합니다. 이찬영 씨. 확실히 저녁은 이찬영 씨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긴 합니다. 네. 하나 주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교회에서는 피자와 과일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아,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것이 누구에게 성찬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주관적입니다. 아, 네, 그럼요. 피자와 과일이 과연 더 성찬인가? 도시락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요소죠. 기숙사에 살면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네네. 이 친구들은 왠지 모르게 모든 것에 다 결핍해 있습니다. 먹어도 안 먹은 사람처럼 굴고 사랑을 해줬는데 사랑을 안 받은 척해? 꼭 배부른 걸 사먹여야 되고 기숙사에 네.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모아서 멸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결핍돼 있다. 제 친구들 중에 기숙사에 있던 친구들은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우정에도 결핍돼 있고 너는 왜 나한테 다정하게 말하지 않아? 내가 뭐 약간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자를 되게 좋아한다 했습니다만 애정도 모자랐을 수 있죠. 네. 네. 과일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피자와 과일. 물론 거기 계신 집사님께서 집사님 미국 가보면 한국 삼성 TV가 제일 비싸고 제일 많아서 눈물이 난다. 아 이게 지금 왜 눈물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호구가 돼서 눈물이 난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사역 전문이시니까. 거기는 뭐 그게 다른가요? 그 UHD가 약간 달라서 눈이 좀 필요한 그런 느낌. 게다가 그 미국산. 네, 미국에서 파는 삼성 TV는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아, 그렇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왜 눈물이 나죠? 요즘은 이란이 보급 화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같은 뭔가 전형적 개신교 어르신 말씀 샵 1212로 같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렇죠. 밥값을 아끼는 데에 드는 부가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아 정말 기숙사인 기숙사 밥 저녁값은 키워드는 기숙사다. 이 정도 얘기를 들어도 네. 우리가 지금 요즘 현실을 잘 모르는 걸까요? 기숙사 저녁이 막 한 15,000원 막 이렇게 올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영화해가지고 원래 생협이었다가 아 그렇죠. 수직 상승하죠 가격이 프랜차이즈로. 네. 저는 개신교인을 만나면 사용하는 프리셋인 군대에서 4대 복음서를 다 읽었고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상 깊었어요. 라는 레토릭으로 식사 중 적절하게 신실한 척을 하며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잖아요. 대단합니다. 저도 알 건 다 알거든요. 그렇죠. 밥 먹는데 말 걸지 마세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꼬르 저에겐 저녁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훈련소에서 나간 종교는 가톨릭이었고 다시 읽을게요. 훈련소에서 나간 종교는 가톨릭이었고 정확하게 가톨릭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네. 세례도 받았으며 저 성경도 가톨릭 출판사에서 인쇄한 공동 번역 성서였지만 물론 그런 것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오랜만에 피자를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피자가 오랜만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가 봐요. 그래요. 중요한 건 피자였습니다. 도시락보다. 네. 피자를 먹고 그 선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목사님께서 목사님 원래는 전도사라고 해야 하는데 전도사라고 하면 이슬람교 유학생들이 항의를 너무 많이 한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안 하고 전도하려고 들었다가 항의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로 읽힙니다 저는. 네. 네. 아니 굳이 저 먼 나라까지 유학을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진 않잖아요. 피자를 사줬겠죠 또? 그러니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그제서야? 근데 지금 밥은 먹은 건가요? 아 그렇죠. 먹고 있죠. 먹고 네. 있는 거죠. 피자를 먹었다. 먹었고 이제 시작되었으니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이제. 굳이 빠득빠득 서아시아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니. 아 이제 난민 사역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전도는 확실하군요. 네. 그래도 뭐 가서 봉사도 한다고 하니까 봉사 비슷한 거라고는 헌혈밖에 하지 않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비난하겠는가 싶어서 저는 최대한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없고 정말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천 편은 나올 구워진 토스터에서 예수를 보고 종교인이 되는 레토릭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 얘기를 끝도 없이 할 수 있다고요? 방금 얘기 다 했는데
구워진 토스터 예수가 나왔으면 얘가 끝난 거지. 아. 뭘 더 말할 수 있죠? 이게 뭐 그 크리시에 같은 거예요? 구워진 네. 토스터의 그 예수님의 형상이 이제 그렇죠. 나와서 빵이 탄 모양이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것을 사용하기 그...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 그런 제품도 있나요, 근데? 아니 없을 건 또 뭐야 사실.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신실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맨날 토스터 거를 띵 했는데 예수님 얼굴 봐서 아침마다 좀 정좌하고 우리 그럴 거면 나오겠다. 교회를 제일 많이 가본 건 에디터니까 에디터한테 뭐 그 전도사님 중에 이런 소리 한 사람 있나요? 아니 이 구워진 토스터 그런 제품은 너무 모욕적인가 약간. 아니 그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이분들 아 먹진 않겠구나. 접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먹긴 먹었잖아. 아, 돈 접듯이. 아 너무 성스러워서 먹을 수가 없겠구나. 아 그리고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한 진짜 맞아요. 그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모르겠어요. 자주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토스트에서 자주 일어날 이유는 있어? 이거 다음으로 유명한 게 이제 눈이 녹은 모양이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얼룩덜룩한 지난해에다 보면 액자 같은 데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눈이 녹은 게 얼굴이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 토스터에서 보인다는 얘기를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자도 예. 왜 토스터의 구워진 모습을 인식하는가를 연구한 사람이 이그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래 그거가 이그노벨상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아무튼 아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에서 이게 없었 이 사람 토스터 없었으면 그러면 절대 그렇죠. 그 뭐냐 사역자가 될 수 없었겠네요. 자 아무튼. 네, 사실 여기까지도 그렇다 칠 수 있었습니다.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창조과학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있는 단체 사진이 떡하니 걸린 PPT 페이지가 나왔고, 그 선배라는 사람은 당당하게, 선배. 내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창세기를 못 믿었는데, 이게 맞냐고 기도하고 나오는 길에 창조과학 세미나 포스터가 있어서, 아, 주께서 맞다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토스터 선배가? 아니, 토스터 얘기는 이제,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니었나요? 목사님이 있고 선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뭔가 패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지금 이 선배가 말한 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못 믿었지만, 기도하고 나오는 길에 포스터 봐서 이제 맞다고 하시는구나 생각했다. 의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제가 지금 단톡방에 보내드렸는데 네. 네, 제가 지금 링크를 에디터가 보내준 걸 보고 있는데 안승준이 옳습니다. 네. 예수님 나오는 토스터 누가 네. 개발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의심을 네. 해야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특수가 있는데요. 이 토스터의 디자인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쁜 뜻이 아니라 일본 전범기 무늬가 둘러쳐져 있긴 아 여기서 또 패착이 일어나네요. 한국에 못 팔아요. 아, 한국에 못 팝니다. 한국 시장 포기해야죠. 근데 그 이거는 이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도 반응을 하긴 하니까요. 네, 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굳이 이렇게. 그리고 한 4만 원밖에 안 한대요. 토스터 이름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 아, 그러니까 진짜 일용할 브레드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는 내가 만약에 크리스천이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예수님 얼굴 이렇게 아침마다 보면서. 근데 이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장사치니까 좀 다른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라이센스를 맺어서 뭐 헬로키티라든가 도라에몽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그런 건 진짜 있을 것 같아. 네, 해볼 그렇죠. 수 있겠죠. 포켓몬이 예수님이 뭐예요? 더 많이 팔릴 캐릭터 얼마 많은데. 아니 그래도 인구수로 따지면 예수님, 예수님이 짱이에요. 크리스찬이 짱 아닙니까? 아 그럼 남미를 겨냥해야죠. 과달루페를. 다른 제품 많네요. 그치 많지. 네네. 그러니까 네, 성녀도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이 새겨지는 토스터 많네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 나오는 포스터 저기 토스터는 있네, 있어. 개발자의 친구 중에 네. 국제적 감각인 사람이 좀 없었어. 그래서 이 뒤에 일장기 무늬가 논란을 일으킬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죠. 전범기 무늬가 원래는 월드 스탠다드로는 후광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한국에서 팔리 현재 외교 지형상. 한국에서 장사되긴 좋지 않고 국내 업체를 따로 한번 그 모디파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알아볼 만하네. 너무 좋네요. 데일리 브레드 진짜 좋다. 난
데일리 세상은, 브레드. 어, 우리는 한참 멀었다니까. 우린 장사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10년 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튼 포스터를 봤기 때문에 주께서 맞다고 하시는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을 하는 창조과학.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창조과학 포스터. 거기에 더해서 목사님은 그 사진에 누가 이곳의 어느 과 교수인지까지 몇 명씩이나 짚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이곳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 예측에는 이찬영 씨가 다니는 학교. 이 선생님들 중에 창조과학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이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앞뒤 정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학교가 카이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카이스트 내에 창조과학회가 있다는 사실은 유명하죠. 그리고 숨겨주고 싶어도 이건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다. 카이스트 내에 이거는.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얼음을 연구하고 있을 수 있죠. 여기서. 그렇죠. 네. 네. 얼음의 표면에 대해서 네. 알고 계시는 교수님이 과연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사실 그분도 얼음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네. 얼음이 예수님 모양으로 녹아가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면 10년 전에 있다고 야 세미나 얼음틀 찾아 얼음틀 찾아봐 얼음틀 에디터님 얼음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저스 크라이스가 있겠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아, 그 중에서는 요파 씨에 소개되었던 그 유명한 학자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없는데요. 근데 세계 곳곳에 예수님 모양으로 녹은 얼음 있겠죠. 아, 사진은 있죠. 네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만들자. 네. 요파 씨에 소개했던 그 유명한 학자분도 계셨대요. 그래요? 이게 지금 그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얼음 학자분. 물론 얼음 학자라고 통을 치면 안 되지만. 그분은 유명하진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다른 데 소개된 어떤 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저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 창조과학에 경도된 양반들이 많다곤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이제 그 학내 바깥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던 얘기죠. 그러게요. 아니 과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처음에 안승준 군이 얘기해준 대로. 그렇죠. 공부를 포기하는 때가 온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자? 진리는 세상의 진리는 여전히 그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분 지금 사연 보내오신 이찬영 씨는 이제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지점은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심지어 상세한 이야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컨센서스가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반박을 해야 하나?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런 정신적 보조 기구들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정신적 보조 기구들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터라든지, 토스터라든지, 얼음틀이라든지 이런 거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 샌드위치에 보통 치즈를 얹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치즈를 예수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봐봐요. 멋있다 그거는. 이름이 그릴드 치저스 샌드위치 프레스입니다. 치저스 크라이스트. 아 이거 너무 좋다. 치저스 크라이스트. 야 진짜 아니 성스럽습니다. 단돈 44달러 95센트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치저스 크라이스트를 검색해주세요. 하지만 이내 저는 제가 그들을 설득시킬 만큼 지적으로 준비되지도 그 사람들과 그렇게 길게를 대화할 만큼 그들을 아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찬영 씨의 말씀이 가장 지적인 결론이에요. 나는 그들을 설득할 만큼 지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만큼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예, 가장 네. 중요한 두 가지 논지죠. 본인을 예. 잘 성찰하고 있어요. 본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겁나 똑똑한 거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예. 겁나 똑똑한 분인데 저라면 이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저녁에는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피자를 안 먹여놨는데 저녁만 잘 먹이면 세계를 바꿀 사람이다. 네, 그렇죠. 피자만 충분히 공급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본인의 저녁 식사를 그렇죠. 잘 공급되고 있는지를 이게 이제 그 자본이 그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똑똑한 뭐에 피자를 못 먹는데 이러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지요. 직분과
이름도 깐 상태에서 굳이 리스크를 지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서 전화를 해달라 부탁해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피자를 4조각 넘게 먹었는데도 당이 떨어지는 기분이 드네요. 사실 그 사람들 많이 모아놨을 때는 미디움이나 스몰을 시키지 않습니다. 패밀리를 시키지. 아, 그렇죠. 패밀리 4개 먹었으면 반판 먹은 거예요. 꽤 잡수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믿는데 그런 비논리적이고 반과학적인 가설들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들의 신앙은 생물학 교과서의 존재론적 위협을 받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네. 네. 저는 산상수훈의 예수가 종의 기원과 드자비질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멱살잡이를 하고 있다. 네. 찰스 다윈가. 네. 하지만 전술했듯 타인을 위한 봉사를 어떤 이유에서든 하는 그들을 제가 감히 그런 신념 때문에 비난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를 시키셨잖아요. 네. 저희가 드릴게요. 저는 타인을 위한 봉사가 그 면제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네. 네. 이건 뭐 그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들의 어떤 스스로의 덕을 쌓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면제부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모두가 모르는 세상, 뭐, 답을 모르는 세상에서 스트러글링을, 그러니까 다 그냥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겁나 달고 다른 아저씨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역에 건설 깡패하고 이렇게 늙어오신 어르신들, 별 10개 다신 분들 꼭 봉사단체 만듭니다. 늙어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군수 출마도 하고요. 봉사란 그런 데 씁니다. 자, 그저 학교 내에서 마주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길고 횡설수설하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찬영 씨. 저 유파 씨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네. 좋게 된, 그리고 고민 가득한, 네. 호기심 가득한 사연이었습니다. 저희가 뭐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걸로 이제 뭐 커피값 굳었다, 티셔츠값 굳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피자 사드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이 피자를 잘 먹고 계속, 네.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찬영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